밥 먹을 때 개꿀.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능 전주까지, 수능 주까지죠. 혼동어휘를 강의할 겁니다. 혼동어휘. 그래서 혼동어휘는 노베이스도 알아야 되는 혼동어휘죠. 그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너무 중요한 것들의 혼동어휘를 시리즈로 쭉갈 겁니다. 자, 오늘 한번 혼동어휘 볼까요? 자, 피디님 봐주세요. 비쳤습니까, 피디님? 아, 이쪽 갑니다. 피디님, 요거 됩니까? 좋습니다. 오늘 피디님 가르마폼으로 멋지세요. 자, 들어갑니다. 자, 가볼까요? 갑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갈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alleviate, relieve, elevate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접두어를 일단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단어 수업 들은 친구들은 접두어, 철자도 요거 일단 접두어 빼주고, 접두어 빠지고, 접두어 빠지면, 뭐가 보이죠? 그쵸? 요런 단어가 보여요. 요런 단어가. 요런 단어가. 요런, 좀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자, 이 단어의 배경은 뭐였냐면은, 자, 레바라는 단어입니다. 레바. 레바. 선생님, 레바 뭔지 아시죠? 지렛대. 이게 지렛대예요. 지렛대. 피디님, 이거 못 뜨니까 요 안에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들수 있죠? 이게 지렛대. 이 지렛대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레바가. 그러면 지렛대를 이용하면, 자, 지렛대를 이용했어요. 피디님하고 저거 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물어보겠습니다. 물체에 무게가 있고 물체가 있어요. 자, 피디님, 내가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걸 이렇게 올리면은 물체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거야? 이 올라가. 무거워지는 거야. 가벼워지는 거죠. 그쵸? 물체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가벼워진다. 가벼워집니다. 자, 피디님 물어볼게요. 그럼 물체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요두 개예요. 다시 한번. 레바를 이용하면 물체 무게는 가벼워져서 물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뉘앙스를 얘네가 받게 돼요. 자, 어떤 거냐? 자, 볼게요. 자, elevate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얘는 물체의 무게를 경감시키다. 뭐라고 한다? 시작. 고급스러워. 철자 기니까. 경감시키다. 경감. 가볍게 한다 이거야. 경감. 가볍게 한다. 경감시키다. 물체 물 또는 줄이다. 물체 물. 그러니까 철자가 조금 길면 한국말로도 좀 고급스럽게 하는 거죠. Alleviate. 그러면 이런 접두어는 얘네가 지금 뭐를 갖고 있죠? 요 레바의 뉘앙스를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맞죠? 근데 릴리브란 단어도 보시면 이 같은 단어입니다. 철자 이제 보시면 이 같은 단어죠. 사운드 변형 법칙 저한테 처음 들으신 분들은 IAOI 같은 사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I, E가 L, L 같은 거고 같은 거 그죠? 이거 같은 거 그쵸? 얘도 영어도 뭐냐면 경감하다 같은 단어예요. Alleviate, relieve 줄이다, 경감시키다. 덜다. 고통을 덜다도 되죠. 덜다. 됐습니까? Alleviate, alleviate, alleviate. Relieve, relieve, relieve. 두개다 이제 강조했네요. 접두어는 반대 아니면 강조는 강조가 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러면 물체의 무게를 뭐야? 시작. 경감시키다. 가볍게 하는 거야. 가볍게 하다. 고통을 덜다. 그럼 물체는 내가 올라간다고 했죠? 엘리베이터 알고 있죠? 올라가다. 엘리베이터.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레바만 알면 되네요. 얼리베이트, 얼리베이트. 근데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은 좀 익숙하게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얼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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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리베이트. 릴리브, 릴리브, 릴리브. 얼리베이트, 얼리베이트, 얼리베이트. 이건 익숙하니까, 그렇죠? 확인해 보시고. 엘리베이터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얼리베이트, 릴리브. 뜻이 뭡니까? 물체의 무게가 뭐야? 시작. 가벼워지는 거다. 고통을 가볍게 하는 거. 경감하다. 고통을 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 포인트.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레바만 알면 되는 거지. 레바. 레바만 하면 되는 거야. 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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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렛대. 되게 간단하죠. 자, 이쪽 갑니다. 자, 요거는 소셜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소셜은. 우리 학생들이. 사회의. 많이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어? 지금 여기는 요렇게 들어가고 있죠. 철자 두 개는 끊으니까. 그럼 얘는 뭐냐? 하나의 사회야. 그래서 얘는 그냥 사회화하다라고 하면 됩니다. 사회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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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셜라이즈 사회화하다. 근데 얘는 뭐냐면 사회가 두 개 있죠. 피디님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네. 아! 피디님 우리 해병대 갔다 오셨대요. 우리 해병대 갔다 온 선생님들 있는 거 아시죠? 어, 좋습니다. 인사했어요? 어, 인사했어? 어, 좋습니다.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국사 갔다 오신 거 알죠? 어, 갔다 오셨죠. 종 선생님 갔다 오셨잖아요. 누가 기수가 높아요? 아, 그렇죠. 당연하겠죠. 자, 이제 갑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해병대 백령도에서 근무하셔서 포항 어디? 백령도, 그렇죠. 아, 그럼 이제 거기도 군인사회가 있잖아요. 군인사회, 그렇죠? 군인사회. 근데 군인만 계세요? 민간인도 같이 계세요? 백령도에. 아, 그렇죠. 민간인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과 군인 사회와 민간인 사회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그러면 이 두 개의 사회는 서로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렇죠. 연관시키다. 연관시키다. 관련시키다. 어? 어, 난 백령도. 거기 김치찌개집. 어, 빡세, 빡세. 연상하다. Associate. 아,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저희는 저는 육군훈련소 조교로 갔다 왔습니다. 그럼 훈련소 앞에 논산 앞에 우리 논산도 훈련소 딱 나가잖아요. 휴가 딱 나가면 그 앞에 김치찌개집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휴가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야. 휴가의 시작은 딱 가자마자 김치찌개를 딱 먹죠. 군대의 김치찌개와 싸제의 김치찌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고기가 엄청 쫀득해. 군대의 김치찌개는 너무 삶았어, 알죠? 너무 삶았어. 너무 삶아가지고 이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두부 같아. 그죠? 두부. 입에서 녹긴 녹아. 씹는 맛이 없습니다. 근데 사회의 김치찌개는 씹는 맛이 있죠. 그 비린, 캬, 씹는 맛이. 여하튼 어, 군인사회, 해병대, 어, 백령도, 군인사회, 민간인사회 같이 공존합니다.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 어, 백령도 앞에 있던 그 김치찌개집 연상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Associate. 그래서 Associate는 뭐야?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 연상하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Socialize는 사회화하다. 왜? 내가 이 사회에 들어가. 사회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PD님 군대 사회로 들어가서 어, 군인화 되는 거죠. 사회화하다.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갑니다. 자, 얘는 또 접두어 빠지고 철자 두 개 빠지고 접두어 빠지면 자, 이제 뭐냐면 얘는 템플, 템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장 핵심 어기는 뭐냐면 템플이에요. 템포. 템포. 피디님 절밥 드셔보세요? 템플 스테이? 아, 이게 절밥. 템플이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사원.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템플이 사원이라는 뜻인데 이 종교적인 곳이군요. 템플은. 어? 되게 성스럽죠. 되게 성스러워요. 인정하십니까? 어, 좋아요. 그런데 피디님도 어렸을 때 혹시 그 성교육 받았어요? 어, 그래. 그러면 야, 성은 더러워. 이렇게 받아요. 아니면 성은 되게 소중한 거야. 이렇게 봐요. 소중한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성과 그 성이 거의 같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템플은 성스럽다의 성도 되지만 성적인 거에 성이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훗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네이버나 다음을 찾아보시면 어, 왜 이 두 개가 같은 개념인가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잘 봐. 사원. 되게 성스러운 곳이야. 어, 가장 성스러운 건 뭐야? 그렇죠.
성이 더러운 게 아니죠. 성스럽다. 이 두 개의 성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템플리 사원이야 갑니다 이제부터. 그런데 컨템플레이트는 명상하다요. 자 피드님 물어볼게요. 명상하다. 자 명상하다. 사원 가면 명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템플 스테이. 템플 스테이. 이 명상하다. 컨템플레이트 명상하다. 숙고하다. 명숙이네. 명숙이. 명숙이가 대학 다닌 대학은 숙명여대인가? 아 죄송합니다. 여하튼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갑니다. 그런데 요 템트는 뭐냐면 얘는 유혹하다. 유혹하다니까 성이죠, 그쵸? 얘는 유혹하다. 그럼 어템트는 뭐야? 시도하답니다. 그럼 뭐를 시도했을까? 그쵸? 말은 없지만 유혹을 시도했겠죠. 유혹을 이제. 자, 피디님 물어보겠습니다. 여자친구 있습니까? 여자친구는 이제 사귀려고 그래. 그러면 두 남녀가 그냥 있으면 사귀지 못하죠. 한쪽이 뭐예요? 실마리를 열어줘야 됩니다. 실마리를.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쟤도 나한테 마음 있는 것 같아. 나도 쟤한테 마음 있어. 마음만 있고 끝납니다. 너무 슬퍼요. 누군가가, 여러분 대학 들어가시면 누군가 물꼬를 열어줘야 됩니다. 한쪽에서. 나 지금 에이스 크래커 사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뭐 이렇게라든가 물꼬를 열어줘야 돼요. 아니면 여자애가 술 마시다가 나 화장실 무서워. 이렇게 물꼬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 무서우면 내가 옆에서 지키고 있을게. 화장실 딱 지키고 있고. 뭐 이런 뭐 이거 물꼬를 열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집이 무슨 동이에요? 서초동이야. 근데 딱 가는데 여자애는 집이 뭐라 할까? 의정부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방에 이렇게 던져줘야 돼요. 여자가 나 같이 가는데 나 집이 의정부인데 그 남자애가 나 서로 길이 틀리네? 나 이쪽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의정부야. 나 갈 일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한쪽이 물꼬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혹하다는데 어템트가 유혹을 시도해요. 유혹을 시도하다. 근데 이 칸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저한테 단어 수업 들으면 알겠지만 함께 같이 여러 번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여러 번. 이건 여러 번이야. 함께 같이. 자, 피디님 물어볼게요. 피디님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만 유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남자한테? 그럼 좋아요, 싫어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경멸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만나고 싶어요? 아니죠. 아, 그리고 만나고 싶어? 아니란 말이야. 야, 나 쟤 안 만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경멸하다.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영어까지 얘기하면 금욕주의 사회였어요. 금욕주의.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이 처음에는 쾌락주의였어. 성도 되게 소중하다. 쾌락주의.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기에 와서 금욕주의로 바꾸죠. 그래서 성을 되게 뭐합니까? 터부시하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야?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템플. 사원 생각해. 사원. 성스러운 것도 있고 진짜 성적인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컨템플레이트. 템플. 사원에 가서 뭐 한다고? 명상하다. 숙고하다. 여기서 템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봤습니다. 여기 L까지 받아. 얘는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근데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뭐가 있다? 아, 성의 그 성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되시야? 템트가 유혹하다. 유혹할 수 있죠? 서로 좋아하면 어템트 유혹을 시도하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가 피디님도 여러 문어발 아니지? 그런 스타일 아니죠? 내가 여러 여자를 막 이렇게 그럼 그 여자가 피디님 뭐라 할 것 같아요? 더러워 이런다고요. 뭐야 시작? 컨템트 경멸하다 이런 단어로 바뀝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요 단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배경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템플 사원 L자까지는 받아준다는 거.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피디님, 저 따라오세요. 자, 됐죠? 확인해 볼까요? 이거 좀 이따 한번 반복할 거야. 기침하고 싶지? 괜찮아, 해! 나는 상관없어. 기침하세요. 자, 여러분입니다. 잠깐, 끊을까요? 아, 괜찮아? 아, 좋습니다. 자, 들어봅니다. 다시 한번. 레바가 있단 말이야. 레바 생각.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레바만 생각. 레바. 지렛대. 물체 무게를 가볍게 하고 물체는 올라간다. 이것만 먼저 생각하시고. 이쪽 가시죠. 얘는 어떤 거야? 소셜, 사회. 무슨 사회 있다?
그냥 내가 군인으로 들어갔어. 그럼 하나지. 군인 사회, 사회화하다. 근데 군인 사회, 민간인 사회 두 개의 사회 같이 있어. 그 생각해. 그냥 혼자 있는 사회냐? 두 개의 사회 같이 있느냐? 옆으로 갑니다. 템플, 사원 생각해. 사원은 성스러워. 성적인 게 있어. 성은 소중해. 성은 성스러워. 아, 그 생각해. 좋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반복해드릴게요. 좋았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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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캐스트는 약간 임팩트하게 가는 거니까 자, 볼까요? 예문은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을게요. 근데 선생님, 전 자료실도 이 페이퍼 종이로 다운로드 받는 게 귀찮아요. 그냥 잠깐 보고 싶어요.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그러면은 질문 답변란에 본인의 카톡 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카톡으로 톡 넣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좋죠? 많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질문 답변란에 카톡 알겠죠? 그리고 이제 혼동어의 첫 번째 예문 이렇게 혼동어의 첫 번째 예문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갑니다. 자 생각합니다. 지렛대 레버 물체의 무게를 가볍게 해서 물체를 옮긴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 elevate, relieve 뜻이 뭡니까? 시작. 고통을 가볍게 하다, 경감하다, 고통을 덜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건 엘리베이터 알고 있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볼까요? 소셜, 사회. 자, 여러분들이 딱 이따가 군대에 들어갔어요. 해병대 딱 들어갔는데 사회화하다. 해병대 사회화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피디님. 사회 됐죠? 해병대에서. 다시 근데 이쪽으로 왔죠? 왔죠? 100% 왔죠? 또 이제 민간 사회로 왔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뭐야? 사회화다. 소셜라이즈. 하나의 사회니까. 그런데 군대 갔더니 거기에 군대도 있지만 민간이도 같이 있단 말이야. 그럼 두 개의 사회는 뭡니까? 관련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아,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 저는 군대에서 육군 훈련소 제가 조교였을 때 정병 육성 그 휴가문을 딱 열면 김치찌개 집이 있어. 아, 연상이 되죠. 연상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옆으로 갑니다. 템플이 뭐야? 템플 뜻이 뭐야? 사원. 이거 먼저 치면 템플 사원 됐습니까? 그럼 사원은 성스럽죠. 성교육 받아보셨죠? 성은 성스러워요. 이 두 개 같이 좀 공존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랬더니 이제 가볼게요. 템트가 유혹하다. 유혹은 한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attempt, 유혹을 시도하다. 근데 여러 번 막 저런 스타일. 경멸하다. contempt, 경멸하다. 그 다음, contemplate는 뭐야? temple, L자까지 들어갔으니까 뭐가 돼? 하나, 둘, 셋. 명상하다, 숙고하다. 명숙이. 숙명여대, 가볍게.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temple도 모르는, 그쵸?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단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요. 콩글리시 약간 섞어서 10계명. 10계명이 있는 곳, 템프, 사원 이렇게 콩글리시로 강의합니다. 왜?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어는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활용과 쓰임도 중요하지만. 아시겠죠? 암기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좋았던